멜라토닌은 인체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암과 관련된 멜라토닌 논문과 치매와 관련된 논문, 그리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멜라토닌 논문까지. 멜라토닌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이외에도 멜라토닌은 간과 뼈, 근육, 신경계 등 인체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생 및 회복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과 함께 다수의 멜라토닌 연구를 진행한 홍용근 교수에게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전부 다 동물을 통해서 이 관절염을 유발하고 난 다음에 멜라토닌 처리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멜라토닌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 관절의 어떤 끝단이죠. 말단부가 정상에 가깝도록 유지되고 있고 그 외 그룹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연골에 두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이 생산되는 기전보다 파괴되는 기전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절의 손상이 오는 것이다. 이런 이론으로 저희 논문을 발표했고요. 연구 자료를 통해 멜라토닌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골 손상이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즉 그 A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폐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멜라토닌이 트립토펜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체로부터 만들어진 멜라토닌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탯줄을 타고 태아한테 제공이 되겠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태아에 충분한 멜라토닌이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 이 ASD 정상을 나타내는 태아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멜라토닌이 공급되지 못했을 경우에 ASD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멜라토닌이 탯줄을 타고 전달되면서 태아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호르몬이라고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라는 것은 산화된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자극을 해서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그러한 자극 물질들을 홀드해서 실제로 세포에 영향 미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하는 공기를 이용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폐기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인 불안정한 상태로 다른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옴으로써 안정화되는데 이때 전자를 빼앗긴 세포는 세포막이 무너지고 그 안에 DNA를 무참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인해 세포로 이루어진 심장, 혈관, 뇌, 피부 등 모든 장기에 손상을 입어 노화,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활성산소에 각각의 전자를 하나씩 줌으로써 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자신은 산화돼 항산화력을 잃게 되죠. 쉽게 말해 항산화 물질 1분자는 한 개의 산화 물질만 제거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 멜라토닌은 분자 재배열 과정을 거쳐 항산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게 되죠. 멜라토닌 1분자는 최대 10개의 산화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이러한 멜라토닌의 독특한 항산화 시스템을 일컬어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